안녕하세요. 초보 식물남자 초식남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건데요. 아, 식물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왜 하냐고요? 아, 컨텐츠가 좀 부각돼서 이오난사 수염 틸란드시아. 수염 틸란드시아요. 왜냐면 복슬복슬한 그 털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코야 미니염좌. 미니염좌. 호야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일반 호야 키우기 쉬운데 제 취향 아닙니다. 꽃길인 호야 카노사.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꽃길인이요. 제가 호야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호야도 좋아하는데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꽃길인으로 하겠습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실버메탈. 둘 다 좋아하는 품종인데요. 실버메탈은 그 터키색, 청록색 잎이 너무 매력적인 품종이고 저희 집에 있는 상태, 식물의 상태가 실버메탈이 더 좋기 때문에 실버메탈 하겠습니다. 무늬싱고니움 호말로메나 매기. 이 식물들은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인데요. 무늬싱고니움은 반반, 싱고니움 종류인데 하얀색 반, 녹색 반, 매번 새 잎을 내줄 때 상당히 재밌는 품종이고요. 호말로메나 매기는 큰 잎사귀가 아주 시원한 품종이에요. 결승전처럼 고민이 되는데요. 호말로메나 매기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큰 잎사귀 품종이 별로 없어서 호감이 가는 품종이에요. 플로리다 고스트 무늬 안시리움. 플로리다 고스트. 무늬 안시리움은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잘 자라고 예쁜 플로리다 고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유칼립투스 블랙벨벳 알로카시아. 블랙벨벳 알로카시아. 유칼립투스 폴리안 예쁘긴 한데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블랙벨벳 하겠습니다. 보석 돈나무 무늬 몬스테라. 보석 돈나무 할게요. 무늬 몬스테라도 좀 귀하고 예쁘긴 한데 지금 수영이나 상태가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스킨답서스 엔젤 스킨. 엔젤 스킨 할게요. 스킨답서스가 처음에는 커가지고 굉장히 매력 있고 작년에는 식물 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었는데 신는 강자, 이게 바로 지금 엔젤 스킨이거든요. 엔젤 스킨도 그 꼬꼬마에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일반 녹색 스킨을 대적할 정도의 상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베고니아 로버트 골든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 네, 저 오르비폴리아. 베고니아 키우기 어려워요. 저기 나온 게 이게 베고니아 로버트 골든이거든요. 저는 오르비폴리아가 더 취향에 가깝습니다. 옥시카르디움 브라질 대 코브라 아비스. 네, 옥시 브라질 할게요. 루비 고무나무 엔조이 스킨. 엔조이 스킨 가겠습니다. 요게 루비 고무나무인데요. 예쁘긴 한데 제가 동굴 식물을 더 좋아해요. 싱고니움 옥시카르디움 라임. 얘가 싱고니움이고요. 얘가 옥시 라임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요. 옥시 라임 갈게요. 하트 아이비 필로덴드론 미칸. 필로덴드론 미칸 가겠습니다. 휘커스 델토이데아 레드스팟 싱고니움. 델토이데아 갈게요. 얘가 휘커스 델토이데아인데요. 희소성이 지금 올라간 품종이기도 하지만 이 식물을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손톱만한 모종을 손가락만큼 키웠거든요. 이 식물 성장 속도도 좀 느린 편이긴 한데 아무튼 잘 자라서 좀 애정이 가는 품종이에요. 꼬부리호야 디시디아 멜론. 네, 디시디아 멜론 갈게요. 아르지리우스 밀리언 하트. 아르지리우스. 크테난테 아마그리스 글로리오썸. 희귀도로 따지면 글로리오썸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태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호감이 가는 거는 아마그리스 쪽이에요. 칼라데아 마란타 테이블 야자. 칼라데아 마란타 가겠습니다. 베고니아 마큘라타 마란타 킴. 둘 다 정말 매력적인 품종인데요. 이 마큘라타의 경우에는
목베고니아여서 물방울 무늬가 찍혀있는 품종이에요. 상당히 매력적인데 키우기가 약간 어려워요. 베고니아다 보니까요. 그 반면 마란타킴은 칼라데아 마란타 종류인데 마란타킴은 키우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귀여워요. 제가 좀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클라리네비움 만냥금. 클라리네비움 만냥금? 너무 이거 결승전처럼 어려운데요. 왜냐면 만냥금을 제가 거의 지금 4년, 5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품종이고 클라리네비움도 1년 이상 키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중하긴 한데 진짜 그 가격표나 그런 거 희소성 빼고 선택한다면은 만냥금, 이상형으로 볼 때는 만냥금을 선택하겠습니다. 무늬 스파트필름, 스파트필름. 무늬 스파트필름 선택하겠습니다. 돈나무 아단소니. 아단소니 할게요. 이렇게 이제 2차전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수염 틸란드시아 미니엄장. 수염 갈게요. 꽃기린 실버메탈. 실버메탈. 포말로메나 매기 플로리다 고스트. 플로리다 고스트 갈게요. 블랙벨벳 알로카시아 보석 금전수. 보석 금전수. 엔젤스킨 오르비폴리아. 엔젤스킨. 옥시 브라질 엔조이스킨. 이거는 좀 같은 성질이라 고르기가 어렵긴 한데요. 엔조이스킨 갈게요. 브라질은 좀 지저분한 감이 있어요. 옥시 라임 필로덴드론 미칸. 누가 보면 이거 지금 미친 사람인 줄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형 최애캐 둘이 붙었어요. 그래서 옥시 라임과 필로덴드론 미칸은 탑5에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식물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필로덴드론 미칸은 제가 좋아하는 덩굴 식물이고 덩굴 식물들 중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창성이 있어요. 저는 독창성 있는 식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칸은 독창성이 있는데 옥시 라임 같은 경우에는 독창성은 없어요. 컬러나 좀 단순한 그 식물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미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옥시 라임은 굉장히 단조로운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극과 극의 매력인데 옥시 라임 갈게요. 옥시 라임. 이거 어려웠어요. 휘커스 델토이데아 디시디아 멜론. 휘커스 델토이데아 갈게요. 아르지리우스 아마그리스. 아르지리우스 가겠습니다. 칼라데아 마란타 마란타킴. 같은 마란타 종류인데요. 이거 너무해. 그러니까 다른 종을 비교하면은 선택하기가 쉬웠을 텐데 같은 종류인데 예를 들면은 너 간짜장 먹을래? 삼선짜장 먹을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죠. 얘가 마란타 킴이고요. 얘가 칼라데아 마란타예요. 제가 번식 시켜놨는데 뿌리가 났네요. 뿌리 났죠? 객관적으로 이상형으로 따진다면 희소성은 얘가 좀 더 높은데 매력도로 따진다면 칼라데아 마란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냥금 무늬 스파트 필름. 만냥금 가도록 할게요. 아단소니는 9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행해볼게요. 수염 틸란드시아 실버메탈. 실버메탈. 플로리다 고스트 보석 돈나무. 플로리다 고스트. 엔젤스킨 엔조이스킨. 엔젤스킨. 옥시카르디움 라임 피커스 델토이데아. 옥시카르디움 라임. 아르지리우스 칼라데아 마란타. 칼라데아 마란타 갈게요. 만냥금 아단소니. 만냥금은 초록색 잎사귀 가졌죠. 열매에 맺히죠. 하얀 꽃피죠. 나무 형태죠. 추위에 강하죠. 빛이 적은 데서도 살 수 있어요. 벌레 안 생기죠. 너무 완벽한 식물이에요. 만냥금은. 그리고 만냥금 열매 빨갛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제가 아단소니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운 식물이에요. 제가 아단소니예요. 아단소니 갈게요. 실버메탈 플로리다 고스트. 이 식물은 둘 다 필로덴드론이 나는 식물이고요. 둘 다 너무 예쁘고 지금 둘 다 너무 잘 크고 있는 식물인데요.
굳이 하나 골라야 된다면 실버 메탈이 제 이상에 가깝습니다. 엔젤 스킨 옥시카르디움 라임. 와, 이것도 접전이에요. 왜냐면은 엔젤 스킨도 제가 초창기에 그냥 키우고 싶었던 식물이고, 옥시카르디움 라임은 제가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갑자기 이제 매력도를 막 발산하는 식물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이고 원래 이상형에 근접했던 식물이에요. 어쨌든 엔젤 스킨 갈게요. 옥시카르디움이 정말 예쁘긴 한데 엔젤 스킨이 솔직히 더 예뻐요. 지금 칼라데아 마란타 아단소니, 둘 다 너무 매력적인 품종인데요. 칼라데아 마란타는 잎사귀가 진짜 막 뱀무늬 같이 너무 화려하고 예쁜 품종이고, 처음 봤을 때 그 강렬함을 잊지 못했어요. 지금도 저희 집 식물 중에서 그 무늬를 따라갈 식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단소니는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자라가지고 예쁘긴 한데, 굳이 이상형을 뽑자면은 칼라데아 마란타 갈게요. 좀 권태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단소니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제가 꽃이 피면 모를까 좀 감정이 좀 시들해졌습니다. 식물 권태기, 우리 권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데아 마란타는 비슷한 연도에 사서 키웠지만 아직도 예쁘고 신기하고 알아갈 게 많기 때문에 칼라데아 마란타 선택할게요. 실버 메탈, 엔젤, 칼라데아 마란타, 이렇게 세 가지 남았습니다. 실버 메탈, 엔젤 스킨. 왜냐면 실버 메탈은 독창성이 너무 뛰어나요. 그런 색깔을 가진 식물이 한 두세 종밖에 보지 못했어요. 신기한 품종이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좀 어느 정도 키웠긴 한데 걔가 그 화살표 잎사귀처럼 나와가지고 키우기도 쉽고 앞으로 더 키우고 싶은 그런 품종이에요. 그런데 엔젤 스킨도 갈수록 또 잎사귀가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식물 처음 키웠을 때 이 엔젤 스킨을 제품으로 키워보고 싶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잎사귀들이 이제 아주 막 크게 나와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엔젤 스킨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엔젤 스킨 갈게요. 엔젤 스킨 칼라데아 마란타. 네, 이제 결승전입니다. 칼라데아 마란타는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런데도 식물이 꽃을 피고 잎끝도 안 타요. 심지어 칼라데아 잎끝 타잖아요. 마란타 잎끝 안 타요. 얼마나 깨끗해요 지금. 엔젤 스킨 진짜 건강해요. 와, 둘 다 너무 키우기 쉽고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이거 누굴 골라야 되지? 이상형 월드컵 이거 왜 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단소니 몬스테라를 1위로 염두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정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잠깐 회의 좀 하고 올게요. 누구랑 회의하냐고요? 저 혼자 회의하고 올게요. 시작하는 조심나. 엔젤 스킨 키우기 쉽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잎사귀가 화려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누구 선택해야 돼 진짜? 어떡하지? 네, 칼라데아 마란타 선택할게요. 네, 결승전 최종 선택은요 이 칼라데아 마란타로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칼라데아 마란타가 제 이상형, 식물 이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오늘은 심심해서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봤어요. 네, 식물 이상형 월드컵이요.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식물들과 예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